자, 반갑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요즘에는 뭐가 좋은지 한번 볼게요. 야, 여기 쭈꾸미가 지대로네. 이게 살아있는 거 얼마예요? 아, 이런 게 좋은 건데. 자연산데. 조개 천국이랍니다. 만 원이면 싼데. 요거 2만 원어치만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초장집 가서 쭈꾸미 샤브샤브랑 모듬 조개 샤브샤브를 해서 먹겠습니다. 이제는 음식 리뷰입니다. 자, 여기가 먹보 해타운입니다. 먹보 해타운. 먹보 해타운이라고 이렇게 쭉 나열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좀 덜하네요. 8월에 파는 것도 있고요. 초장집. 초장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올 겁니다. 놀라지들 마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대표입니다. 이렇게 샤브샤브가 이런 각종 야채들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 기본 육수에다가 이렇게 기본으로 담겨져 있고 상차림은 요 정도. 요게 1인당 2,000원짜리 상차림입니다. 기본 상차림은 1인당 2,000원입니다. 기본 상차림은 1인당 2,000원이고 샤브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해산물을 사온 게 총 3kg인데 기본은 15,000원이고 저는 이제 3kg 정도 해산물을 사다 보니까 25,000원 달랍니다. 보시면은 쭈꾸미 1kg 샀고요. 조개류, 모듬 조개 2kg 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갑니다. 빠라! 삐리! 뽀! 아우, 인생이 막. 자, 여러분. 아, 요거 보여드리면 안 되지. 요걸 보여드려야지. 비주얼 유튜브가. 쭈꾸미 샤브샤브입니다. 활 쭈꾸미, 살아있는 쭈꾸미 샤브샤브. 자,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활쭈꾸미랑 냉동쭈꾸미랑은 확실히 틀려요. 제가 조금 많이 삶아가지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많이 삶아가지고 조금 질겨지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탱글탱글하면서 엄청 부드러워요. 아, 좋습니다. 어우, 가래비 비주얼 죽였다. 여러분들, 요거는 일본산 가래비예요. 일본산 가래비. 자, 요렇게 담겨 있죠. 요렇게 담겨 있는 거 아름다운 자태로 쏙 빼서 먹으면 되겠죠. 가래비. 얘는 초고추장 찍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먼저 한 입 하세요. 눈으로 한 입 하십시오. 야, 엄청 부드럽네. 일본산인데도 엄청 부드럽네. 여러분들, 가래비는 홍가래비가 훨씬 더 부드러워요. 일본산 가래비보다 홍가래비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일본산 가래비 이거 하나인가 두 개인가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럽네요.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가래비나 일본산 가래비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각자의 매력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홍가래비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요거는 먹으니까 괜찮네. 일본산 조금 찔깃찔깃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괜찮네요. 기절낙지. 이거는 쭈꾸미니까 기절낙지라기보다는 기절쭈꾸미. 기절쭈꾸미까지는 인정. 근데 이제 선어 완전 죽어가지고 이제 왜 낙지나 쭈꾸미들은 누르면 이제 그 세포가 살아있어가지고 표면이 색깔이 바뀌고 조금 움직이는 듯한 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한 입 먹었으니 한 잔요. 네, 한 잔 갑니다. 빨아! 삐리! 뽀! 아, 인생의 맛. 진짜 맛있네요. 요런 수산시장 같은 데 오셔가지고 요런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쭈꾸미, 활쭈꾸미 샤브샤브. 아, 그럼 솔직히 쭈꾸미 볶음집들 있잖아요. 쭈꾸미 볶음집들 많잖아요. 거기들은 이 활쭈꾸미를 거의 안 쓰잖아요. 확실히 식감이 틀려. 제 지인분 중에서 쭈꾸미 볶음을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양념은 진짜 1등이거든요. 근데 냉동 쭈꾸미 녹여서 하는 거랑 확실히 틀립니다. 당추 2만원? 키로에 2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kg면은 이거 3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1kg면은 3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해산물에 대한 편견들 그런 걸 내가 싹 깨줘야 돼. 자, 여러분들 근데 구독들은 많이 하셨나요? 구독들은 다 여러분들 누르시고
오시는 거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게 무슨 조개죠? 이게 무슨 조개일까요? 까먹었어. 와, 근데 나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쭈꾸미 샤브샤브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새 조개를 샀어야 된다. 와, 아까 전에 모든 조개 사지 말고 새 조개를 샀어야 돼. 새 조개 이거 까놓은 게 얼마야? 15,000원인데. 야, 새 조개를 먹을 때가 됐나 봅니다. 새 조개가 진짠데. 새 조개 아시죠? 얼마나 맛있는지. 홍가래비입니다. 홍가래비. 홍가래비. 응? 가리비. 홍가리비. 쭈꾸미 투어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쉽게 좀. 그리고 쭈꾸미를, 쭈꾸미가 너무 커. 그죠? 너무 크죠? 이거 좀 잘라서 넣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다리 먼저 드시고 머리는 다시 담갔다가 좀 더 익혀서 드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 상식.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상식 다시 한 번 더 읊어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소장. 쫙. 죽이죠? 비주얼? 자, 한 잔 빨겠습니다. 빨아. 삐리. 뽀. 인생의 맛 먹겠습니다. 이게 쑥갓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쑥갓 향이 싹 올라오니까 좋네. 아,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4인 가족 같은 경우는 샤브샤브나 쭈꾸미, 아, 쭈꾸미 볶음은 모르겠는데, 샤브샤브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2kg 사면 다 못 먹을 것 같아. 2kg 사면 다 못 먹을 것 같고요. 한 1kg 절반만 사면은 1.5kg만 사셔도 4인 가족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많아. 쭈꾸미는 여러분, 봄 쭈꾸미는 알이 들어서 맛있는 거고요. 가을 쭈꾸미는 육질이 좋아서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쭈꾸미는 제철이 봄하고 가을이에요. 지금 뭐 초겨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맛있을 때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요런데 수산시장들 딱 오셔가지고, 노량진은 오히려 활쭈꾸미 보기 힘들어요. 이런 산지 쪽이, 서해 쪽이 이런 활쭈꾸미가 많습니다. 이런 거 한 키로에 2만 원이면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타셔가지고 꼭 샤브샤브나 볶음 한번 해드셔보십시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참기름이 기름장을 따로 안 주셔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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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에 기름장. 인정, 인정, 인정.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김치가 하자야. 김치가 맛있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김치가 중국산이에요. 어린이들한테는 그 저의 그 로고송 있잖아요. 나도 백대표다. 그게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제작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방송을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지금 야외에서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는 요 정도 마무리를 할게요. 막잔하겠습니다. 막잔. 막잔하고 내일도 라이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라이브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많이들 와주세요. 자, 이렇게 소래포구에 와가지고 살아있는 활쭈꾸미, 어부들이 방금 갓 잡아온 활쭈꾸미를 샤브샤브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듬조개, 모듬조개도 같이 넣어서 샤브샤브를 해서 먹어봤는데요. 일단 초장집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조금 걸리긴 했는데, 요거를 사셔가지고 집에 가서 드신다면은 키로 2만원짜리 쭈꾸미, 키로 만원짜리 조개류, 모듬조개류, 요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도 가격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쭈꾸미와 조개는 산지 쪽, 소래포구가 굳이 아니더라도, 소래포구를 추천드리겠지만 소래포구가 아니더라도 산지 쪽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